조회수도 그렇고. 갑자기 나 민감한 거 건드려요, 조회수? 기획안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비장해, 셋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또 지금. 효과음 뭐야? 자꾸 핑핑핑 하니까. 아, 정말 나는 진짜 이 핑, 돌아버리겠어, 진짜. 핑 돌아버리겠어.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둘이랜드에서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나가야 돼. 뭐예요? 나 여기 앉아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뭔데요? 내 새끼들 뭔데 다? 뭔데? 셋이 올망졸망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뭔데? 같이 한 지 한 2년 됐잖아요. 와,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네, 조회수도 그렇고. 갑자기 나 민감한 거 건드려요, 조회수? 저희 피디들이 좀 기획안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해봤거든요. 결과 발표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피드백 주시고. 네네. 컨텐츠화 시키고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왜 이렇게 비장해, 셋 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잠깐만. 아, 셋이 이거 PPT 한 거예요. 일단 너무 고맙고. 일단은 저기 예진 PD는 이게 980kb면은 거의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24,000이고 여기 1,000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확 꽂히실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네. 준비하신 대로 그러면. 야, 이게 잠깐만. 일단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이 워딩이, 와, 이. 일단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챌린저. 챌린저 부제고요. 오늘 옷도 챌린저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스크린 치러 가려고 그냥 골프 옷 입고 왔는데 너무 민망하네. 이성원 TV의 정신과도 같은 마블이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식물인간 정도로 갈게요. 코마 상태인데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올 수도 있지만 네.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 부정적이네. 그래서요? 시즌별로 핫한 아이템 존재하는 게임 콘텐츠. 게임 키덜트 관심이랑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을 일단 페이커 입고 왔잖아, 봐봐. 게임을 너무 좋아해. 형제 PD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또 지금. 저희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더 이끌어낼 수 있어서 PD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내가 안 좋아하잖아, 게임을. 알죠, 이제.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고 10이 나올 것 같으면 억지로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저랑 한번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어떠세요? 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아, 아직 발표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경솔해요? 아, 지금 한참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좀 나이가 있으시면은 잘 못 하시기도 하시니까. 갑자기 나이가 훅 들어오면. 아니 근데 뭐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경솔했는데. 경솔하신 분. 죄송합니다. 국리원들은 잘 못하는 그런 게임들인데 요즘 좀 트렌드가 어려운 게임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보스 한 명 잡는데 뭐 100번씩 죽으면서 8시간씩 하면서 하는 게이머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스케줄이 안 돼. 나름 또 연예인이어서 바빠. 내 스케줄 소화해야 되니까. 대장님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네. 백종원 대표님보다도 바쁘신 거죠? 아니 근데 백종원이랑 이상훈이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게 캐파가 다른데. 도전은 하실 수 있으면. 아니 이거 형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네. 백종원 대표님도 즐겨 하시는 게임이에요. 근데 백종원 형님은 게임을 잘해요 원래. 나는 원래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개똥이에요, 개똥. 게임 똥손. 슈퍼마리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비어서 여기 뛰어서 넘어가는 그거 있잖아. 고기를 못 뛰어서 떨어진다니까, 낭떠러지로. 우리가 애초에 잘한다는 그 접근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형님이 이상하지. 또 갑자기. 그렇게 업신여겨, 나를. 아니, 좀 깔고 가네, 그 무시를. 아, 못해도 재밌게 할 수 있으면 나는 이거는 찬성. 게임 콘텐츠가 이성훈 씨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아.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결론은 게임해라네, 게임해라.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1949kb에 우리 성원 PD 거. 어쨌든 채널 주인이시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원래 변화는 진작 필요했는데, 뷰에 막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보는 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뷰에 서로 넣는 겁니다. 되게 그럴싸하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생각한 콘텐츠는 효과음 뭐야? 내 취향이다. 다음 나올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악플인가 보다. 아, 악플까지는 아니고. 아, 아. 뭐
오히려. 아, 그렇지,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농작물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도 응. 저란 말이죠. 네. 잘 모르는 PD를 설득을 시키는 거죠. 아, 근데 나도 메이드 카페나 집사 카페는 안 가요. 저거는 뭐, 매니아 중에서도 진짜 극 매니아층인 것 같고.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나를 네, 저기. 사모님 오늘 또 메이드 카페. 나를 메이드 카페에서. 어, 네. 여기 출근한다더라. 와, 이게 뭐, 뭐가 메이드가 돼 있네, 지금 이미.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덕후는 아니잖아요. 어, 그쵸. 뭔가 어쨌든 계기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모님이 피덜처가 되어갔던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스며드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장난감을 가지고 그런 옛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뭐 기믹 위주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초심 찾는 데는 또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야 네. 또 생활 테니까 저부터 한번 아, 그러니까. 축구 그만 좋아하고. 아니, 나는 축구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럼 열심히 보겠습니다. 덕후가 아닌 사람들도 덕후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 이걸 뭔가 조금 더 엔터테이너적으로 바꿔서 크로마 6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를 키우고 내가 작아져서 둘이 사이즈를 맞추면 내가 얘랑 어깨동무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믹을 설명해주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도 그냥 신기해서 재미있어서 우리 컨텐츠를 볼 것 같아. 좀 더 딥하게 가면 레고예요. 내가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물론 품은 많이 들겠지. 제가 그 레고 같은 거는 네. 좀 제작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모으면 괜찮을까요? 얼마 드는데? 3억 정도. 회당 3억이라고? 근데 회 많이 찍으면 되죠? 아니면 그냥 여기 위에라도 CG로 여기 위에라도 한번 얹어주면 안 돼? 저희 그 피규어는 한번 준비해볼게요. 어, 그럼 이거 한번 조만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거 반응이 좋으면 계속 우리 시그니처 콘텐츠로 내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광고로 청소기를 이만하게 해가지고 청소기 필터 안에도 내가 한번 들어가고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건 못 참아. 아, 들어가나. 아, 옆에서 곁다리로만 해야 되는구나. 손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 정도 CG 해줄 수 있잖아, 이런 거. 그건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회당 5천까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피규어를 리뷰하면 재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애기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추진해봐요. 방금 말씀하신 네. 치아 아동을 위한 네.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 진짜? 네. 아, 이게 뭐, 마치 뭔가 대본이 있는 듯, 짠 듯이 뭔가 나오네. 아, 980KB에 이해진 씨.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유튜브에서 가장 소비층은 10대에서 20대. 지금 우리 시청자들분들 보고 계세요? 아재들의 컨텐츠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MG들, MGPD들이. 아재들 힘내주세요. 대세는 결국 20, 30대다. 완전 어린아이들부터 20대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모아왔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이요? 그러니까 엔지가 좀 그래? 바로 핫쇼핑 핑크퐁인가 얘네가? 핑크퐁은 티니핑 아 애기가 없어서 그래 우리 조카가 외삼촌 노래 불렀어요 하면서 보내주는데 핑핑핑핑핑 핑밖에 안 들려 나는 아는 거라고는 핑 430 내 그 드라이버와 UT를 우드밖에 없는데 자꾸 핑핑핑 하니까 아 정말 나는 진짜 이 핑 돌아버리겠어 진짜 핑 돌아버리겠어 이번에 영화를 하나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 뭐 애들이 그렇게 다 울었다며 20대 남성들도 막 20대 남자도? 아 그걸 본다고 20대 남자도? 네, 봐요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땡땡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하찮은 말 한다 너 하찮핑이야?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신조어가? 나 골프핑 실제로도 제일 핑 쓰고 핑 이럴 때 꼰대핑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럴 때 이제 아재핑 아재핑이야? 저 캐릭터가 장난감도 진짜 많고 피규어도 정말 많아요. 근데 퀄리티가 죽지 않아요. 맞아요. 나 실제로 나 조카 저거 해줬는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5만 원짜리 무슨 세트인데 9만 얼마에 거의 2배 가까이 맞아요. 주고 샀어요. 세일러문도 하셨잖아요. 예. 네, 네.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아니 세일러문은 우리 때 영웅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시대가 아니야. 내가 지금 43살 먹고 한추핑을 가서 보고 아 진짜 네 이걸로는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산리오 알지 네, 이거 산리오인데 케이렉이랑
콜라보해서 25만 명 이상이 가고 오픈런을 해도 대기수가 120번 이상. 그래 우리 때는 사실 헬로키티 하나였거든요. 저기 산리오 쪽이.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이 다 지금 뭐 인기가 맞나 봐요, 그죠? 형님이 이런 것도 이제 하시면 아까 하은 PD가 얘기한 것처럼 더 다양한 분야의 덕후들을 확장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다가 기존 덕후들이 구독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갑자기 내가 헬로키티랑 크롬이 하면은 이 형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뭐가 있었지? 뭔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나? 갱년기인가? 이러면서 이제 떠난다고. 아, 이 형 이제 변했다면서. 그래서 기존 구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것도 약간 관건이다. 리뷰만 한다고 사실 살 순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손해니까 콘텐츠를 다루면서 특별전을 만드는 거. 반발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 사야 되네. 지금 티니핑 전종이랑 산리오 전종을 뭐 어떻게 고퀄리티 피규어를 또 사야 돼. 근데 전시는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 여자 애기들은 오면 이제 아빠 빨리 가자. 아 가자.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아프죠. 아 여자 애기들을 위한 뭔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프라인은 상관없는데 온라인은 조금의 용기는 필요하다.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좀 많아야 그래도 하츄핑이든 무슨 꼰대핑이든 이걸 뭘 하는데. 아니면 한번 같이 하츄핑 영화 한번 보러 가세요. 저랑 같이 영화 한번 보러 가세요. 하츄핑을 보자고? 같이 아니 공부도 할 겸 네. 같이 가서 그거 보고. 보면 진짜 아. 감동의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고 있네요. 하츄핑에 덕후가 되실 수 네. 있죠. 유튜브 장사하는데 월에 5천. 아 그러면 또 뭐 가발 3개씩 사놓고 구비해가면서 이렇게 오늘은 하츄핑 쓰고 내일은 행복핑 쓰고 반응이 좋으면 나도 신나니까 그럼 이제 나도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런 건 있겠죠. 아니 진짜 뭐 다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셋 다 너무 좋았어. 나는 좀 여성 타겟, 아이들 타겟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거, 게임 새롭게 도전하는 거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덕후로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거 기존 난 너무 좋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내가 어제 갑자기 우리 건물주님 우리 임채무 선생님이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죠. 잠깐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둘이랜드에서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나가야 돼. 언제요? 리얼로.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뭐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셔가지고 많이 당황스럽고 리뷰를 해서 다시 물건을 까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지금 현실적이고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상훈 TV 보시는 분들은 좀 뭔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일단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 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우리 갖고 있는 이상훈 TV가 일단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뭐 그 뒤에 후니버셜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제가 뭐 사실 이상훈 TV 초반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크로마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만지는 것도 이렇게 신용해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든 인사 비용이든 뽑아보자 해봅시다. 내가 피규어 하나 가져올게 좋은 걸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